텐데 그걸 내가 비 온 텐데는 너 어딜 가서 그걸 야 비 오는데 절대 비 떠내래. 아. 그리고 밑에 친구 뜬설 걸고 깔고 내가 큰일 나. 내 올라오면 죽어요. 갔다 올게요. 어? 갔다 올게요. 어디 갔는데? 나 회사. 아니, 너 그걸 왜 그걸 가서 갔냐고. 어디서 자고 오려고 그러는가? 아니야. 갔다 올게요. 자고 오잖아. 갔다 올게요. 여기 그 젊은 작가상 이번에 나온 거 있나요? 점장님 2020년 거는 지금 반품 들어가고 없어요. 없어요? 네, 안 나오고 이건 회수돼서 없어요. 아 회수됐다고요? 그럼 공지 써가지고. 아 왜요? 그 이 책이 그 작가 그 논란 때문에 회수가 됐죠. 아 그래요? 네. 어 그러면 19년 거 야. 부모님 댁에 들어온 이후부터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다. 눈에 안 보이는 자식이 효자라는 말을 새삼 실감한다. 사람들은 자기만의 다락방이 필요하다. 물론 혼자 살 땐 필요 없겠지만 요즘 나만의 다락방이 절실하다. 오늘은 나만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책 한 권을 읽을 것이다. 누구의 간섭도 없는 곳에서 나만의 장소에서 창피한 얘기지만 근래 온전히 책 한 권을 완독한 적이 없다. 잡생각 없이 이야기 속으로, 인물 속으로, 문장 속으로 푹 빠져들고 싶다. 나는 최적의 장소에 앉아 읽고 싶은 책을 볼 예정이다. 소설을 읽기 전 나는 막걸리로 허기를 채운다. 젊은 작가상 수상작들은 한국 문학의 흐름이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작품들이라 생각해서 매년 읽어왔다. 연중 행사였는데 두 번씩이나 빠뜨렸다는 건 그만큼 소설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걸까? 어제 내린 폭우로 계곡물이 많이 불어났다. 계곡을 넘어가지 못할 정도다. 책 읽은 조건은 완벽하다. 허기도 사라졌고 정신도 맑다.
밤새 책을 읽기 위해서 랜턴이 필요하다. LED 랜턴으로 건전지가 필요 없는 충전식이다. 온전히 젊은 작가들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. 하지만 저번 주 토요일 싱글 카페에서 만났던 그녀와 연락이 되었고 난 다락방에서 내려오고 했다.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광장시장에서 그녀를 만났다. 책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몇 장 읽지도 못한 책을 주었다. 꼭 만나면 책 선물을 하려 했기에 자연스러웠다.